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? 이 노래는 피아니스트 에롤 건어가 1955년에 발표한 곡인데요. 그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 멜로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. 일류 피아니스트지만 악보를 읽고 쓸 줄 몰랐던 그는 안절부절하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 멜로디를 흐물거리다가 녹음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가수 조니 마티스 덕분이었습니다. 두 사람은 13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조니가 언젠가 반드시 이 곡을 녹음하겠다라고 약속했죠. 결국 그는 기획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며 1959년 앨범 헤븐리에 이 곡을 수록했고 그해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그 가치를 증명했죠. 국내에서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버전도 유명하지만 이 노래는 사라본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는 조니 마티스가 히트를 기록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주 레퍼토리에 이 곡을 올려놓았었고요. 1958년에 한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버전으로도 유명합니다. 근데 이 오케스트라의 편곡자이자 리더가 훗날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가 되는 퀸스 존스였다는 사실. 1971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영화 Play Misty For Me는 아예 이 노래를 테마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. 주인공인 라디오 DJ에게 스토커가 매일 전화를 걸어서 Play Misty For Me 라고 속삭이는 내용이죠. 이러한 스토킹에 질려버린 나머지 재즈 뮤지션들이 이 곡을 스스로의 레퍼토리로 삼기보다는 신청곡으로 주로 연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.